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혼자 하는 혼자 좋아해도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면 그냥 덕질하는 기분이.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한 만큼 거리가 줄었어요. 그래도 멀어요. 어. 약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저 결국 내가 이 사람 포기하는 건 맞는지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애랑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연애하는 제 틀이 아닌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사람이에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친구 정도. 연인까지는 안 돼요. 아 연인까지 못 가요. 못 가요? 연인까지는 못 가요. 이유는 뭐예요? 긴밀하게 막 이렇게 단둘이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또 다른 주변 사람이 껴서 단체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연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연인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알고 모르고를 아니고요. 관계성이 있는 확률이 된 카드예요. 이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와 나는 무슨 사이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룰을 깨는 걸 싫어해요. 너랑 나는 친구야. 친구는 애인이 될 수 없어.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만 유지하시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잘 만나세요? 아, 이 사람이 저랑 가장 맞는 사람인가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만큼 채워줘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여튼 내가 필요한 만큼은 채워줘요. 저 연애에 잘 맞는 체질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연애 자체가 사실 잘 맞는 체질이고 아닌 체질이 따로 있진 않아요. 보고 있는 걸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연애를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연애를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본인은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노력을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첫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만 없을까요? 연애를 안 바라보고 그냥 친분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걸로 만족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결혼할 사람은 이 중에 하나인가요? 천자. 아니요. 아니에요? 본인의 결정이라는 의미기는 해요. 근데 결혼할 사람이 이 중에 있진 않아요. 결혼할 수 있긴 해요. 누구야? 이 둘 중에 하나라? 아니 그냥 결혼 사람이요. 아, 그냥 그냥이요. 야 결혼을 할 수 있냐고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결혼하실 거면 좋은 배우자를 잘 구하세요. 연애 결혼하시는 것보다는 중매가 좋아요. 검증된 사람 만나세요. 프로필적으로. 어느 정도 돈 있고 능력 있고. 본인 그래야 결혼 행복할 거예요.